안녕하세요. 마지막 구상 연희가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스페셜에 추가가 된것 같아서 앞으로 연희 걱정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한 달에 하나 정도씩만 획득을 할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더 빠르게 연희를 초월하기 위해서 추가로 합성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연희가 삼성 합성을 통해서 사성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삼성으로 일단 대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강제랑 엘린부터 해서 연희를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첫 번째. 기다려봐야죠. 아직까지는 재물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용이랑 벨라 두 번째. 아름다운 연희를 계속 찾아봐야죠. 세 번째도 갑니다. 연희야 숨지 마라 세 번째. 뭐 아직까지 열받진 않았는데 자네 번째도 출발해봅시다. 네 번째 호킨이랑 코쿠 숨을 데 없다 연희야 가자. 네 번째 팔잡이까지 해서 벌써 네 번째죠? 아직까지 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인가? 벌써부터 헷갈리는데 호킨 코쿠 한번더 출발. 어둠으로 숨었나? 여섯 번째 에반이랑 유리 에반 원정대 삼각관계의 원흉 출발. 돼지라니 역시나 삼각관계의 끝은 좋지가 않죠. 일곱 번째 대릭이랑 제아스 번개랑 혀의 합성 일곱 번째도 루시간. 자 여덟 번째 빠르게 빠르게 여덟 번째 하울이랑 프로스 출발. 돼지가 재사용이 된다면 로즈까지 고인 특집도 한번 해봐야 될 법한 로즈까지. 아 벌써 또 헷갈리는데 아홉 번째인가? 에라 모르겠다. 로토 아론 뭐야? 아 진화가 되면 어떡하냐? 왜 이렇게 헷갈리지? 벌써 건방짐이 좀 심해졌나? 열 번째인가? 모르겠다. 아홉 번째로 간다. 스컬 클로프 아홉 번째. 아, 스니퍼까지. 자, 열 번째죠. 모르겠다. 열 번째로 간다. 로울 클로프, 열 번째. 괴물. 괴물이 사람으로 둔갑을 했죠. 열한 번째. 좀비랑 클로프, 괴물밖에 없다. 괴물 위에 타버렸죠. 자, 열두 번째. 열두 번째겠지. 열두 번째. 아 뭐야 이거 왜 자꾸 진화가 되고 있냐 이 외눈박이 녀석. 자 지렁이 외눈박이가 생각이 나는데 13번째 큰놈 필요 없다 작은 놈 우주에서 숨쉴수 있는 애가 필요하다. 세번 찾아가고 싶지도 않은 녀석이 뭐라고 하는 거야. 14번째 갑니다. 14번째 쿠퍼랑 셀롭 곤충의 합성은 진. 15번째죠. 요거는 일단 끝난 거 같은데 일단은 잡몹들 15번까지 끊어서 벨리카라니. 일단 몹은 끝났는데 원소가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소도 갑니다. 16번째인가 모르겠다. 원소가 쓰면 과연 뭐가 나올지. 공격형이랑 땅원소. 아 뭐야 귀요미. 그 다음에 17번째죠. 원소도 요즘 거의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자 시간 없다. 17번째겠죠. 18번째 빛의 원소 빛의 원소. 아 잠깐만 얘가 지원형이었나? 벨라가 마법형이죠.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 모르겠다. 19번째 아 지원형 쓰니까 또 지원형만 나오는구만. 아, 왜 이렇게 빛의 원소만 있지? 또 지원형 나오는 건 아니겠지. 20번째 같다. 20번째 아 뭐야 진짜 지원형 힐러만 나오니 어떻게 된게 빛의 원소 합성하면 안 되나? 그럼 요번에 다른 걸로 암흑 원소도 쓴다. 암흑도 필요 없다. 21번째 아 아수라라니. 아무래도 마법형을 뽑아야 되니까 마법 원소를 써야 될것 같은데 없으니까 다시 한번 빛의 빛 빛빛 22번째
죄인이라니. 아, 뭐 똑같은 것만 나오냐. 23번째도 바로 갑니다. 시간 없다. 백각이는 비웃지마 임마. 한 번 더 간다. 25번째인가? 개수도 모르겠다. 25번째 시간 없다. 아, 머리나 찾아 임마.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라스트 26번째. 아, 이런 에로엘 같은 녀석. 혹시나 몰라서 하나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28번째? 에, 헷갈린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마지막. 아, 좀 못생긴 녀석. 합성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3성 합성이 27번이었고 4성이랑 5성에서 아직 몇 개서 남아 있습니다. 27번째에서 28번째 4성 4성 아수라 구한 후 출발. 풍요한데 더 이상 안 나오는 건가? 28번이었고 29번 강제 샤오 뭐라도 하나 찾아라. 아, 챈슬러까지. 각성 후랑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는 녀석인데 벌써 6성으로 들어왔습니다. 30번째죠. 아수라랑 카이. 아수라도 이제 필요 없다. 딴 거 나와라. 아, 몇 번째야. 이제 링링까지 해서 벌써 30번째가 끝났고 깔끔하게 30번째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맛있는 아이스크림 31 마무리다. 애매한 소위까지 해서 31번째 합성까지 완료했습니다. 일요일 지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에 클리어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클리어를 해서 이렇게 소위를 같이 쓰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소위로 준비를 했습니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카르마를 먼저 잡는 거라서 이렇게 카이를 하나 사용을 해서 무화를 빨리 쉬워주는 게 좋고요. 지금 탄감을 맞으면은 바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탄감을 맞지 않는 상태로 보호진영의 델론지를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주격을 썼을 때 지금 약공 세팅이 안 돼 있는 게 좋아서 일단 약공 세팅이 안 된 델론지로 때리게 되면은 보통 한 방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줄은 역시나 좀비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리엘이나 소위를 써주면 한 방에 해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심장 쏘기로 좀비 아닌 애들한테 바로 꼽아주고 이렇게 카르마만 잡게 되면은 딜량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고 거기다 소위 패시브가 이게 또 5인 공격을 잘 막아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를 한 방에 깨려면은 일단 카르마의 턴감은 절대로 맞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포가 약간 위험한데 매날리기 푼덕거려주면은 바로 죽어버려서 일단 2라운드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카일이나 린을 하나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카일이 연타 스킬이 많고 해제가 있기 때문에 린보다는 이제 카일을 쓰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번 더 박으면서 카르마가 이게 또 요번에 리메이크가 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평타까지 한번 써줘야지 무효가 풀리게 되고요. 이게 예전보다 난이도 훨씬 더 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소위가 생겼으니까 동일하게 주격을 요번에도 치명이 안 터졌죠? 오케이, 황막이다 보니까 두 번째 2라운드 카르마도 한 방에 잡아버렸습니다. 2라운드부터는 이제 또 실비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쇠약의 저주를 맞으면 피감이 들어가서 잡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최대한 빨리 잡아주는 게 좋겠죠? 요걸로 바로 잡아주면 좋은데 이게 체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도 반피 남은 상태로 평타 좋아. 요거 맞으면 앞줄이 완전히 호구가 되기 때문에 실피 남은 상태로 여기서 심장 속 있으면 무조건 이제 실비한테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 판은 상당히 설계가 잘 됐는데 이게 요런 식으로 설계를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일이라서 역시나 지옥 중에 가장 어려운 요일을 꼽으라면은 제가 볼 때 일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포도 지금 위험한데 한 번 남았죠? 전부 다 살아서 넘어가야 된다. 게이지 거의 다 채운 상태로 눈부신 빛으로 나란히 이렇게 해제를 해주면서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 각성 스킬 다 활성화된 상태로. 아, 이게 쇠약부터 맞았는데 일단은 똑같이 포갑으로 일단 뒤쪽 피도 좀 깎아주고 카르마도 이러면 한 번 남죠? 원래는 다 제거가 됐는데 이게 리메이크는 왜 이렇게 반영을 잘하는 건지. 두 번 차감이죠? 여포 네 번 남은 상태로 주격을 한 번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약공 세팅을 하면은 뒤줄러 가기 때문에 약공이 없는 상태라서 일단 한 방에 잡지 못하는 상태로
소위 스킬이 이게 소위 패시브가 해제가 되면은 지금 요런 공격을 못 맞기 때문에 텅감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텅감이 들어오면 자, 요걸로 일단 한 방에 잡아주면은 이제 뒷줄만 났기 때문에 할만한 상태. 어 잠깐만, 그렇지, 평타로 드디어 4명만 남은 상태 좋습니다. 여기서 흑익을 맞아도 이게 소위가 3턴 면역이다 보니까 흑풍천만 안 맞으면 된다. 오케이, 스킬을 잘 버텨준 상태로 이제 피를 깎아야 되는데, 잠깐만, 어, 다 깎였죠? 불안할 땐 날개바람부터 쓰고 드디어 일요일에 각성소위의 각성 스킬을 5번 충전에 주격도 회복된 상태 좋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리엘 스킬도 남았기 때문에 턴감 안 맞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효하는 뭐 널널한 상태로 카르마만 먼저 잡으면은 안정적으로 깰 수 있을지. 아 이게 실패를 상당히 많이 해서 요번판도 좀 불안한데 이제 요거는 무효가 좀 남아있죠. 개꿀 상태로 설계가 굉장히 달렸습니다. 좋았어. 여기 주격이 이제 실비한테 들어가면 좀 좋은데, 실비야 오케이, 좀비한테만 안 들어가면 돼. 백룡도 해제시켜주면서 턴감 전부 다 진행돼서 지금 태우도 모두 다 제거가 됐어. 오케이, 해제가 들어가서 2명 남은 상태 좋아. 클리어각 나오죠 슬슬. 그렇지, 속공 게이드 좋고요. 1명 남은 상태로 별의 저주까지 주격 한 번 더 들어온 상태로 태오를 이제 한 방에도 잡아주지 못하면은 이제 상당히 위험해지는데, 눈부신 빛으로 좋았어. 실비 해제들하고 혼자 남은 태오, 뭐 거의 클리어각이라고 봐야죠. 이게 뭐 델론즈 변신도 남아있다 보니까 혼자 남은 태오 요거 막아주고 막을 수 있지. 그렇지, 좋았어. 무효화가 아직도 남은 상태 좋습니다. 이게 바로 아리엘이기 때문에 주격 때려 막아주시고 이제 바로 매날리기 써주시면은 우리 태우 같은 경우도 한 방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좀만 더 기다려주면은, 잠깐만, 아니야 평타 안 치겠지? 평타 치면은 큰일 나는데. 아, 저수 얼마 안 남았다. 드디어 클리어 얼마 남았다. 드디어 안돼. 요거만 막으면 된다. 요거 들어오고 속공만 막아주면은, 어 평타, 아 해제구나. 어 이렇게 깨도 되지. 스킬 한번 잘못 쳐서 매달리기로 일단 클리어는 못했지만 드디어, 와 일요일이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5분 만에 클리어를 해서 각성 떠야지. 아